안녕하세요. 심천잡스입니다. 새벽 7시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열어봤더니, 따라라란딴, 신한 본보이, 신용카드. 신한에서 만든 프리미엄 신용카드인데, 뭐, 메리어트 호텔을 종종 가니까, 그래도, 뭐, 몇번 먹어봤으니까, 예. 네. 그냥 하나 신청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예쁘죠? 박싱이. 뭐, 원래 이런 건 현대카드가 전문인데, 아무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왔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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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한 3개 정도 들어있어요. 카드는, 뭐, 신한카드, 요렇게, 뭐, 요거밖에 없고, 뭐, 회원 약관이 하나 들어있고요. 메인은 이겁니다. 짜라라란. 아,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나 봅니다. 현대카드 블랙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아니고, 뭐, 허접하네. 허접한데, 나름 뭐, 플라스틱, 메탈? 뭐, 그냥, 그러네요. 혜택이 뭐냐면, 뭐, 메리어트, 포스트카드도 하나 있고. 혜택이, 지금 이거 카드가, 연회비가 26만 5천 원이었나. 뭐한 3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호텔 숙박권을 하나 줘요. 한 100만 원 쓰면. 그러니까 25만 원에, 26만 원에, 그냥 호텔에서 잘래. 아니면, 뭐 신용카드 하나 쓰고, 1년에 호텔 숙박권 하나씩 받을래. 뭐이 정도입니다. 근데, 올해 우리 어머니 나이가 환갑이셔서 이거를 어머니 생신 때 한번 써야겠다. 뭐 그런 효자 같은 마음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급 받았고요. 뭐 나름 프리미엄 카드라고 뭐 하는데 혜택은 그냥 별로 없습니다. 뭐 공항 라운지 이용하는 거 이거 뭐 현대카드도 뭐 백날 이런 거 있고요. 다만 좋은 거는 여기 호텔 먹으면 뭐 조식 할인권 이거 다그 메리어트 포인트 외국 여행 많이 다니고 할때 충분히 있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좋은 거는 이 카드로 1년에 6천만 원 이상 긁으면 그 플래티늄 엘리트 등급을 준다는 건데 이 플래티늄 엘리트가 뭐냐면 그래도 뭐한 호텔에서 100만 원을 썼을 때,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돈으로 따지자면,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페이백을 해주지 않나. 그래요. 그리고 호텔도 좀 싸게 얻고, 뭐, 방도 좀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하니까 좋은데. 뭐, 아무튼지, 그다지 뭐 또,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냥 뭐, 카드가 블랙이고 좀, 예쁘다. 차별성을 조금은 준다. 조금은. 네. 메리어트 호텔 가서 이거 내면 뭐그 어디야 그 플레이번가 뭐 저기 뭐 밥집 있잖아요. 호텔 뷔페에 가서 그냥 아 여기 호텔 회원이니까 밥 맛있게 주세요. 밥 맛있게 주세요도 아니지. 뷔페니까 거기 오마카세도 가서 먹었는데 뭐 나쁘지 않고 그 뭐냐 이렇게 철판 또 먹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먹어만 봤지 뭐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튼지 메리어트 이 신한카드 호텔 카드를 신용카드를 하나 했다가 오늘 브이로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세수하고 머리 감고 깨끗한 마음으로 찍어야겠다고 느낍니다. 안녕.